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강의 맡고 있는 제 김상윤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관리 자 22회 기출해설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시죠. 자, 101번부터인데 첫 번째 기준상 설치 높이 기준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수화설립 송수구, 연결 송수설립 송수구, 그 다음에 소화용 수설비의 채수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고, 그 다음에 옥내 수화전 설립 방수 같은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0.5에서 1m, 얘는 1.5. 자, 따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2. 배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첫 번째, 흡입축 배관은 공기 고인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자, 뭘 갖다 설치하라? 여과 장치를 설치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과 장치의 대표적인 게 스트레이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연결 송선 설비하고 겸용할 때는 주배관은 100mm 이상, 그 다음에 소화전과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즉, 방수구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흡입축 배관은 수조가 펌프나 낮게 설치인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제외한 자 충압펌프까지 포함이죠. 자 포함한 각 펌프마다 별도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네, 토틀축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속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경을 갖다 선착할 때는 너트에 파이 V의 4Q 이렇게 해서 이 직경 또는 뭐 내경을 산출해 낸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특별한 얘기 없으면 유속을 여기다가 얼마 4가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Q는 이제 토출 유량 그래서 단위는 제조업의 세크 초당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103번 봅니다. 자동화재 탐설비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기준상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그죠? 얘가 낮으면 이제 빠르게 출입구 쪽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두 번째 배기구가 있는 경우 배기구 부근에. 세 번째 벽 또는 보로부터 0.6m 떨어진 곳에 다 맞는 거죠.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04번. 자, 104번 볼게요. 자동화재 탐설비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 기준상 설치 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에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계단 경사와 같은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 묶인 것은 해서 네, 별표와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광전 알로시식 분리형, 광전식 분리형하고, 그 다음에 광전식 스포트형, 가능한 것이 광전식 스포트형. 자, 이런 것들은 또 실기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광전 아날로그식 스포트형. 자, 요렇게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5번. 포수화설비 화전 기준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슬포 또는 포수화전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물어봤네요. 주차장은 지상 1층으로 지붕이 없다. 자, 첫 번째 보면 호슬람 또는 호수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표면에는 호슬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 표지 등 설치해라. 맞죠? 그러니까 지상 1층인데 지붕이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상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호슬포 또는 포수화전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포 노즐 선단 방수 압력이 0.25 이게 아니고 0.35 MPa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분리해서 비치할 때는 3m 이내에 함을 갖다가 설치해라. 그렇죠? 맞죠? 네, 호슬포 방수까지 수평거리 15m 이하, 포수화전은 25m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죠.